요거 올려줄게요. 딕셔니스트라는 브랜드이고 보내주셨는데 이게 스포이드가 워낙 좀 제형 탓인가 한 번에 막 많이 올라오진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저한테는 이거 토너도 같이 보내주셨는데 저는 오히려 이 토너보다 앰플이 조금 더 가벼워서 얘를 먼저 쓰는 게 좋더라고요. 지금 씻고 나와서 머리 말려주는 동안에는 이거 온그리디언츠 요거랑 웨이크 패치 붙여줬고요. 이건 오늘 처음 쓴 거라서 아직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그 제가 더마토리 아이패치 다 쓰고 이런 다크서클 아이패치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저한테 딱 필요한 거 아닐까 해가지고 제가 한번 구매를 해봤고 이게 뭐 눈밑이 밝아진다거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딱히 제가 워낙 진하니까 다크서클이 그런 건 못 느꼈는데 근데 이걸 붙였다가 떼면은 여기 느낌이 조금 되게 다른 아이패치들보다는 조금 더 매끄러운 그런 느낌은 좀 받았어요. 이렇게 자주 그래서 써주고 있고 레티놀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탄력을 위해서? 탄력을 위해서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저는 진짜 좀 밝혀주는 눈밑을 밝혀주는 용으로 조금 아침에 위주로 그래서 붙여주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요거를 이제 올려줄게요. 이것도 저는 이렇게 요즘에 올리고 있어요. 제가 이거를 처음에 썼을 때는 파넬이랑 조금 제형이 비슷한가 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쓰다 보니까 얘가 조금 더 그 미끄덩한 느낌이 좀 더 있고 파넬은 조금 더 보습력이 좀 있는 그래서 약간의 그 제형의 두께감이 처음에는 비슷한가 했는데 좀 다르긴 다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 이것도 그 모공 세럼 일소가 코 모공 뭐 이런 걸로 유명한데 거기서 나온 모공 세럼인데 이거는 동생이 구매를 했는데 안 맞아가지고 저한테 준 건데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뭐가 괜찮냐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그 모공 세럼이라고 하면은 약간의 그 끈끈함? 느껴져가지고 오전에 못 바르고 그랬는데 얘는 되게 뭔가 제형감이 얇지는 않은데 근데 아침에 발라줘도 모공에 이렇게 막 너무 쫀쫀해서 끼는 건 없고 그렇다고 얘가 너무 가벼운 제형이냐 또 그건 진짜 아니어서 오히려 저는 얘한테 아침에도 발라줄 수 있어서 손이 가니까 한 모공 관리템으로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안 그래도 되게 궁금하긴 했거든요. 일소에서 나왔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 모공 앰플 영상으로 찍으려고 몇 개를 딱 구매했을 때 구매하고 그 직후에 일소에서 나왔다고 해서 그거는 영상에 못 담았었는데 이렇게 쓰게 되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동생은 잘 안 맞는다고 하는데 저한테는 나쁘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약간 이렇게 딸려오죠. 그래서 어느 정도 쫀쫀함이 있는데 근데 막 화장에 끼고 그런 류의 앰플이 아니어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오, 요거 수분감이 좀 괜찮은 크림을 써줄게요. 제가 그 아드망을 다 쓴 지가 좀 됐는데 안 사고 있거든요. 그걸 사면 이제 그것만 계속 쓸 것 같아가지고 최근에 또 쓰고 있는 크림도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계속 아드망만 쓰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못 쓰니까 그냥 아드망 대신에 있는 거 위주로 쓰자 하는데 결국 그 중에서도 제일 수분감이 괜찮은 요거 딱 약간의 밸런스가 맞춰진? 아드망을 다 쓰기 전에 아드망을 같이 쓰면서 얘를 쓸 때는 얘가 약간 그 아드망이 가진 보습감을 좀 덜 잡아준다. 수분에 가깝다 느꼈는데 또 아드망 없이 얘를 쓰니까 얘한테 손이 진짜 잘 가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스킨앤랩은 확실히 좀 오일리해가지고 저는 오히려 그거를 바디에 바르게 되더라고요. 건조한 바디에 그것도 바르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조금 더 더워지고 하니까 오히려 이렇게 약간 좀 가볍고 산뜻한 느낌이 좀 좋고 그렇게 오일리한 거는 조금 손이 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되게 얼마 안 남은 것 같은 석촌호수로 벚꽃을 보러 갈 거라서 선크림을 좀 잘 발라줘야 될 것 같아요. 눈치 게임에 성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이것도 근데 이 베이지크 제품도 지금도 얼굴이 약간 화끈화끈하거든요? 왜 그런지 진짜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안 그랬던 게 디어클레어스였는데 결국 그 디어클레어스도 발음이 화끈화끈하고 그래서 진짜 지금도 약간 여기가 따끔따끔? 뭔가? 이렇게 화끈화끈? 하는데 저는 근데 그게 어떤 선크림을 써도 진짜 계속 그러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다 그런 것 같아요. 원래 옛날엔 안 그랬던 제품들도 약간 점점점 그렇게 되는? 피부 장벽이 좀 얇아지고 있는 건지. 요거 연작 이제 올려줄게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연작을 올려주면 진짜 얼굴에 막좀 자극감이 있는데, 근데 조금 기다렸다 바르면 덜하긴 한데 오늘은 제가 시간이 조금 여유가 많진 않아가지고 오늘은 립밤을 립밤 요거 제가 전에 한번 그 블리스틱스 스틱 타입 샀다고 했었는데 그거를 발라줄게요. 그 다른 튜브 형식이나 아니면 그 단지형 제품들보다는 뭐 약간 제형의 특징상 조금 보습감이 조금 적은 느낌이긴 한데 그거는 또 대신에 약간 무겁고 끈적하고 그런 점이 있다면 얘는 되게 산뜻한데 근데 보습감은 그래도 나름 잘 잡아주는 그런 제품이라서 이거 되게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블리스틱스 단지형 이렇게 파란 색깔도 썼었는데 그것보다 저는 이게 더 쓰기 편한 것 같아요. 처음에 이거 뷰러 사게 될줄 모르고 동생 거를 빌려서 썼을 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이제는 왜 동생이 언니 아니야 하다 보면 진짜 괜찮아. 완전 별거 아니야. 그랬는지 알수 있는. 여러 번 찍는 것도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린. 오늘은 제가 여러분 이렇게 오늘 베이스는 이렇게 두개할 건데 일단 이 힌스 제품 요게 메쉬 쿠션인데 제가 메쉬 쿠션을 처음 써봐서 되게 신선했어요. 그리고 요거는 매트 라인이라서 이 위에다가 약간 이 글로우 라인을 좀 얹어줘야 저한테는. 그리고 커버력도 되게 괜찮고. 근데 저는 조금의 광을 더하기 위해서 얘를 한번 같이 써주려고 합니다. 약간 사선으로 돼 있어가지고 되게 재밌었어요. 퍼프는 좀 평범했고, 보면은 요렇게 메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딱 처음에 열었을 때는 아주 다 젖어 있진 않았는데 골고루 제가 누른 건 아닌데 쓰다 보니까 이렇게 좀 퍼트려지더라고요. 근데 이거 메쉬는 누르면 막 들어가는데 이게 여기에 잘 묻는 건지 안 묻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약간 옛날 옛 시절 그 만드기를 누르는 느낌인 것 같아요. 발라볼게요. 펴가면서 모공 사이에도 좀 넣어주고 지금 이게 벌써 좀 픽싱이 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요. 이 제품은 여름에 진짜 좀 뜨거운 여름에 쓰면 되게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커버력도 괜찮고 번들거리지 않게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름에 진짜 더 괜찮겠다 싶은 제품이었어요. 근데 제가 원래 힌스 베이스가 워낙 궁금했어가지고 제품을 동생한테 받아가지고 선물 받아가지고 잘 쓰고 있어요. 근데 아직은 계절이 아주 이게 딱 찰떡인 계절은 아닌 것 같아요. 저한테는 커버력이 나쁘지 않아요. 진짜 여기는 가까이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막 얇은 느낌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약간 메쉬 쿠션에 그 특징이 있다 보니까 조금 그래도 좀덜 두꺼운 느낌이 좀 들긴 해요. 그렇지만 그만큼 촉촉한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그래도 얘가 좀막 그렇게 광이 도는 타입은 아니라서 약간 더 두껍고 퍼석해 보이는 그런 느낌은 저한테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컬러가 이게 17호인데 저한테 이걸로만 바르면 조금 뜨는 느낌이 좀 목이랑 얼굴 사이가 조금 뜨는 그런 느낌이 좀 있기는 했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 약간 촉촉한 매트 제형인 것 치고는 저한테 그렇게 막 모공 커버력이 그렇게 좋은진 잘 모르겠어요. 그 네오 쿠션 매트처럼 이렇게 메꿔지는 게 없고 그렇더라고요. 되게 지금도 보면은 좀 지금 조명 때문에 조금 달라 보이는데 조금 퍼석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마 바르고 올게요. 이렇게 요거 한번 발라줬습니다. 커버력은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한 번 더 깔면은 좀 커버력이 얇게 쌓으면은 좀 괜찮게 커버력까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이것만 바르기에는 조금 저한테 퍼석한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요거를 한번 올려줄게요. 이거는 비글로 본품 아니고 트라이얼 키트처럼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동생이 자기는 본품 너무 좋아서 본품을 사서 저한테 이거 한번 써보라고 줘가지고 저는 이거 그래도 잘 쓰고 있습니다. 제가 디올이랑 좀 비슷하다 했었던 것처럼 저는 이거에도 손이 잘 가더라고요. 아 맞다 여러분 저 퍼스널 컬러 테스트? 하러 가려고 하거든요. 4월 말 그쯤 가려고 하는데 촬영이 될진 잘 모르겠어서 그냥 일단 저는 가는 거 그리고 제 퍼스널 컬러가 뭔지 처음으로 한번 진단을 받는 거에 의미를 두고 갔다 오려고 하는데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약간 봄이랑 여름이 걸쳐있는 느낌이다 이런 얘기도 막 있어가지고 동생도 그렇고 댓글에도 그래서 저도 궁금했는데 한번 다녀오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할 때 뭔가 이렇게 쫀쫀함이 느껴지는데요? 이제는 그래서 이게 조명 때문이 아니고 정말 그 비글로 발라서 조금 광이 도는 그런 느낌으로 커버가 됐어요. 조금 더 커버가 제가 느끼기에는 광이 돌면서 조금 더 뭔가 톤을 맞춰준 느낌이 좀 들거든요, 저는. 그리고 생각보다 밀리는 것도 없습니다. 이 힌스가 조금 매트한 라인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여름에는 이게 커버력도 진짜 제가 느끼기에도 좀 어느 정도 있는 편이라서 좀 가릴 거 많은데 한여름에는 필요한 분들한테는 좀 괜찮을 것 같은? 저는 원래 제가 이렇게 퍼석한 마무리감의 베이스를 안 좋아하는데 이 힌스는 좀 매력이 있는 것 같은 게 손이 좀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원래는 좀 이런 제품에 제가 한번 처음에 딱 궁금해서 써보고 딱히 손이 잘안 가고 그러는데 이거는 묘하게 계속 손이 묘하게 가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마 바르고 오겠습니다. 여기 이마까지 다 바르고 왔고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그 컨실러를 안 해도 될 정도로 특히 여기 빨간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크서클도 나름 좀 괜찮은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파우더는 요거 로라메르시에 발라줄게요. 이거 제가 스킨 컬러라서 사실 손이 잘 갈까? 아무리 유명하다지만 그랬는데 생각보다 손이 잘 가요, 정말. 오늘따라 이 모양이 왜 이렇게 변한 것 같은지. 눈썹 브로우를 이번에 에뛰드에서 리뉴얼 되기도 하고, 유트루님이랑 콜라보해서 만든 컬러 구매해가지고 써봤거든요. 근데 그 제품이 발색이 잘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설명에는 파우더 처리를 좀잘 하고 쓰면은 괜찮다 했는데 원래 쓰던 얘가 조금 더 컬러도 그렇고 훨씬 저랑 더잘 맞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거든요. 제가 구매한 게 요거. 에뛰드의 베어 엣지 슬림 브로우고 이번에 나온 5번 마일드 토프라는 컬러거든요. 엄청 얇더라고요. 이렇게 엄청 얇고 제가 파우더 처리를 하기는 했는데 과연 또 앞머리가 있어가지고 지금 보이세요? 이만큼 그렸거든요. 근데 좀잘안 그려지기도 하고 저한텐 컬러가 좀 뜨는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눈썹이 워낙 검해서 저는 이거 좀 실패템인 것 같아요. 새로운 브로우를 한번 찾아보고 싶었는데 제가 원래 쓰던 제품이
저는 정말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느낌? 그렸는데 별로 그린 것 같지 않은, 잘 안 그려지는. 파우더 처리 많이 했는데, 또 파우더 처리를 많이 했는데도 보여드리는데 의미를 두고 싶었어가지고. 아무래도 다시 플래시 컷. 이거 이만큼 끝이거든요? 요만큼? 이게 더 이상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요만큼이 남은 거라서 이거를 새로 똑같은 거를 사야 되나 하다가 그 저거 에뛰드 나왔다고 해서 구매한 건데, 근데 저는 이게 훨씬 잘 맞아요, 저한테. 뭐 슬래시 컷이라고 해서 처음에 샀을 때는 더 되게 편했거든요, 그릴 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그런 농구 배구 좋아하시나요? 저는 좋아한다라고 할 정도로 제가 잘 알지도 못했고, 스포츠 경기를 제가 막 아주 막 즐기는 그런 사람은 또 아닌 것 같긴 한데, 제가 최근에 그 농구랑 배구를 그 결승전을 한 번씩 보게 됐거든요. 보고 왔는데, 약간 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스포츠에 좀 열광하는지 알겠다, 그런 거를 좀 느낄 수 있는 경험을 해가지고 너무 재밌었고, 정말 그 스포츠 가서 직관하는 게 그런 매력이구나, 이런 매력이구나를 최근에 엄청 느꼈거든요, 제가. 진짜 막 목이 쉴 정도로 응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최근에 그 농구는 그냥 학교에서, 일단 이거 쉐딩을 하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 학교에서 옛날에 막 농구 배울 때 저는 기억 남는 게, 몇 발자국 갈 때는 꼭 한번 공을 튕겨야 한다, 뭐 그랬던 기억? 그게 전부였는데, 와, 여자 농구를 보는데 너무 멋있기도 하고 너무 멋있고 진짜 막 리스펙 되는, 와, 저기서 어떻게 저게 가능해? 하면서, 그분들한테는 그게 업이겠지만 이제 보는 저한테는, 와, 진짜 멋있다, 멋있고 그 모습도 멋있지만 저기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고생 많았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 농구에 대해서 그거 딱 하나 알고 있었는데, 몇 명이 하는 경기고 몇 분씩 경기를 몇번 한다, 그런 거를 조금 재밌게 보면서 배우고 알게 되니까, 오, 이런 매력이구나,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원래 살던 데가 그 수도권이 아니고 되게 먼 시골에 살았었어가지고, 이렇게 막 갑자기 경기 같은 것도 볼수 있고 문화생활도 훨씬 접근성이 좋아서, 최근에 그런 경험을 하니까, 아, 정말 정말 수도권에 사는 거 되게 이런 면에 있어서 되게 좋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근데 진짜 이거 발색이 정말 괜찮아요, 진짜로. 롬앤 쉐딩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이게 컨투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 제품인데, 진짜 진짜 괜찮은? 이게 뭔가 초보자가, 저희 같이 일반인들도 쓰기 되게 좋고, 진짜 뭐 전문가 분들도 왠지 이게 컬러가 다양하기도 하고 하니까 응용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되게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진짜로. 제가 이렇게 딱 하고 거울 같은 걸 보면은, 거울 보면은 이 끝에 코가 좀 내려온 게 이렇게 커팅이 딱잘돼 있는. 그래서 코가, 제가 여기가 코의 길이가 약간 짧아 보이게 하면서 코를 조금 더 모아주고, 뭔가 그게 이 쉐딩을 하니까 좀 확실히 보이는? 이거를 더 과하게 하면 더 과하게 할수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 그렇게 하면은 제가 다른 화장이 뭐 아주 대단하게 잘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좀 저는 보통 내추럴하게 하니까 코만 그렇게 하면 안될것 같아가지고 요 정도. 그래서 오늘은 요거 하이라이터 같은 건안 쓰고 계속 요거랑 요거 위주로 이렇게. 여러분, 제가 오늘 이거 두 가지를 써보려고 하거든요. 삐아의 이번에 하팅 시리즈 그중에 제가 요거 치크 하나랑 요거 팔레트 하나 구매를 해가지고 한번 써볼게요. 제가 이거 어젠가 그저께 왔는데 같이 뜯어보려고 안 뜯었었거든요. 오,
저는 그 블러셔도 그랬지만 요 하트 음각이 좀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테스트 약간 스와치 같은 거 봤을 때는 얘 말고는 제가 그래도 음영 주면서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생각보다 약간의 뮤트에 좀 걸쳐 있네요. 뭔가 이런 컬러들 보면은 조금 뮤트함이 섞여 있는 듯하고 여기 보면은 완전 쿨톤. 요거랑 요거 섞어서. 오, 발색이 나름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밑에서 거울을 보면은 딱 보이는? 어두운 눈두덩이에 조금 붉은기가 들어갔어요. 더툴랩 209번 브러쉬로 똑같이 섞어가지고 여기 밑에. 그리고 같은 브러쉬로 요거랑 요거를 섞어가지고 섞어서 여기 여기를 약간 빼줄게요. 이랑 약간 눈매가 조금 길어 보이게? 근데 저는 이 범위를 이렇게 너무 넓게 하면은 눈이 되게 더 동그래 보이고 부어 보이는 그런 눈이어서 정말 7번 브러쉬로 요 컬러랑 요 컬러랑 요 컬러 섞어가지고 약간 이렇게 발색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에크멀 2번 브러쉬로 이거 두 개 섞어가지고 이거 두 개 섞을게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이어서 여기 쌍꺼풀 라인에 어느 정도 약간의 그 핑크빛이 좀 나죠? 근데 제가 써보니까 그렇게 아주 막 쿨하기만 한것 같지는 않네요. 요 끝에 펄을 섞어가지고 펄 입자도 그렇게 큰 것 같지 않아요. 되게 은은하게 밝혀주는데요? 펄이 생각보다 안 커서 더 예쁜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는 요거를. 입자가 이렇게 만지기만 해도 작네요. 그래서 요렇게 묻었고, 이거를 눈두덩이. 오, 진짜 은은해, 은은해. 왠지 요거는 조금 입자가 클 것 같고요. 요거는 괜찮은데요? 막 그렇게 부담스럽게 올라가지 않고 발색도 펄도 잘 보이고, 근데. 그래서 은은하니 예쁜 그런 펄인 것 같아요. 진짜 이거는 진짜 손끝에서도 지금 펴 발리는 것도 엄청 소프트하게 발리는? 되게 싸납게 이렇게 됐는데 저는 또 요즘에 너무 눈이 처지는 것보다는 이렇게 올리는 것도 좋아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고 이게 제가 정말 찍힘이 눈 밑에 안 그래도 다크서클이 많은데 그게 되게 심하게 그랬던 제품인데 그래도 뷰러하고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요거 오픈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구매한 거는 8번 다우니 로지라는 컬러입니다. 오, 여러분 이 가운데 이 하트가 이 하트 버전이 소진되면은 사전에 고지 없이 원래 그냥 밋밋한 걸로 그냥 보낸다 배송에 갈 거다 했는데 오 다행히 이렇게 하트가 있네요. 이거 진짜 예쁘죠? 저 원래 이런 거에 그렇게 막 흔들리는 타입이 아닌데 이거는 좀 너무 예뻐가지고 사고 싶었어요. 이게 근데 설명을 보니까 크림처럼 보이지만 마무리감이 되게 약간 좀 이렇게 뽀송하게 된다고 나와 있었거든요. 한번 올려볼게요. 오, 이렇게 문질문질해도 하트가 사라지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이런 컬러고 엄청 진하네요. 틀어서
이거 양 조절 되게 잘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다행히 실패하진 않은 것 같은데. 이런 느낌? 오, 예쁜데요? 이거 그 같이 새로 나온 이름은 모르겠고, 얘보다 훨씬 연한 거는 거의 흰기가 많은?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조금 진하더라도 양 조절하자 해서 요 컬러를 산 건데, 이걸로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기미만 조금 가리고 올게요. 또막 그렇게 양 조절 진하게 안 하면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아직까지는, 저는 근데 또 보송한 거는 또 딱히 아직은 못 느끼겠는? 지금 제가 이렇게 거울을 보면은 오늘 모공이나 피부 표현이 되게 나쁘지 않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오늘 베이스랑 얘도 어우러지나 보다 싶은 느낌이고, 오늘 립은 이렇게 세 가지 발라볼게요. 메이크메이크 립 샀을 때 증정으로 받은 핑크. 근데 얘가 그 롬앤 립 펜슬보다 더 저는 괜찮더라고요, 색깔이. 누디한 거를 바르는 날에는 그 벨벳 클리오 거립 펜슬 쓰고, 핑크일 때는 요거를 써주는 편입니다. 오늘 제가 발라보려고 하는 립은 요거, 이번에 나온 러브샤인이고요. 제가 이것도 동생한테 여기 시스, 여기 각인 선물을 받은 제품이고, 이거 209번 핑크 디자이어라는 컬러입니다. 얘는 여기 안에 펄이 좀 있더라고요. 펄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생각보다 정말 발림감이 좋은? 많이 좀 이렇게 각질을 이렇게 들고 일어나듯이 발리고 그랬는데, 얘는 좀 그런 게 적은 것 같았어요. 진짜 이 느낌이 정말 다릅니다. 이렇게 여기 바른 립. 동생이 이거 KTX 타고 가면서 봐도 이게 언니 컬러다 해가지고 그걸로 선물을 해줬는데, 요거 치크랑 이 립이 되게 잘 맞는 컬러인 것 같았거든요. 광태. 여기 한번 테두리를. 가운데다가 살짝 요 디올 립스틱을 발라주려고 하는데요. 이게 컬러는 이렇게 빨간데 생각보다 그렇게 막 빨갛게 올라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운데 쪽에만. 요렇게 발라줬습니다. 그러면 저 이제 아예 나갈 준비 다 하고 다시 카메라 켜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